아, 오늘 출근을 했더니 또 이렇게 우리나라 토종 호랑거미가 우리 벌러지닷컴 대문에다가 거미줄을 쳐놨네요. 며칠 전부터 있는 것 같은데 배가 조금 홀쭉해져가지고 저 먹이를 한번 줘보겠습니다. 자, 어디다 걸쳐야 돼 이거? 어? 어디가 어디가? 됐나? 아니, 아, 밥 주는데 도망가. 어, 야, 여기까지. 집이 지금 투명한 거미줄로 돼 있어가지고 잘 보이진 않는데 집이 엄청 큰 것 같아요, 그죠? 아유, 야, 진짜 이거 역시 우리나라 거미도 매력이 있습니다, 그죠? 응. 이봐, 이거 뭐야? 겁먹지 말고, 어, 오, 오, 스파이더 스팅. 아, 스파이더맨, 그죠? 발색이 상당하죠? 어우, 오. 야, 이 스파이더맨이 괜히 스파이더맨이 아닙니다. 차 소리 때문에. 아, 안 들리긴 한데. 발색을 좀, 어우, 바람이 심해갖고. 아, 지금 웹보를 좀 날려야 될 타이밍인데, 못 날리고 있는 스파이더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죠? 아이고, 힘들어.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. 이 친구, 타란툴라 마찬가지로 독립도 이렇게 다 있고요. 어우. 다리도 길고 발색이 아주 어 잡았어. 잘 잡았어. 야, 넌 밥을 주면 왜 같이 먹어야지 도망을 가니? 어휴, 정말 이쁘죠? 어휴. 자, 토종 또 호랑거미에. 호랑거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친구 이름을 제가 까먹었네요. 지금 이 친구들이 그 많이 이제 가을, 늦가을, 겨울이 되면서 수명을 다하고 죽어요. 짝짓기를 하고 죽는데 이거는 딱 봐도 암컷 같은데 수컷이랑 만나지 못한 게 아닌가. 아이고, 참, 이 친구. 어디 좀 딴 데 가서 자리를 잡아야 될 텐데, 계속 여기 있네. 조만간 저 뒤에 수속으로 제가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. 먹이 반응은 그다지 좋지 않다는 거. 그렇습니다. 아이고, 아무튼 오늘은 출근했더니, 이렇게 눈앞에 붙어있는 호랑거미를 보여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